우와, 너무 예쁜데요? 아, 너무 예뻐. 우와. 마이 갓, 진짜 맛있겠다. 저는 이제 시장에 오시면은 전 너무 기본적으로 있는 메뉴잖아요. 네. 고추전, 새우전, 가지전, 그리고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꿀감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와. 어떻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 고추전은 저희가 많이 먹어본 익숙한 고추전인데 제가 만들고 있는 한박을 고기소로 넣어가지고요. 네, 좀 더 육즙이나 이런 게 풍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새우전은 이제 새우랑 상큼한 샐러드를 곁들여서 드시는 거고요. 꿀감자는 이제 달달한 마지막 후식으로 드실 만한 우유크림 소스랑 위에 허니버터가 올라가서 네, 바삭한 카다이프랑 부드러운 감자를 같이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전은 가지 위에 고기가 올라가고 거기 위에 튀긴 가지와 어울리는 소스를 곁들여서 드시는 거고요. 오빠 어때요? 오빠 어때요? 너무 맛있네. 다 먹었어? 와, 이게 지금 뭐였죠? 이거 지금? 가지죠. 와, 근데 저는 원래 가지를 안 좋아해요. 어. 가지가 고기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고기가 있어요? 아, 있어요. 밑에 한박이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고기가. 아, 맛있었어요. 저도 제일 맛있게 먹은 건 가지전. 이거는 저 씹는데 이게 약간 꼬바로우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거 고기까지 있으니까 완전 이건 히트인데 못 먹어본 맛인데 너무 맛있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고.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기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많은데 가지 헤이러를 다 모아놔도 이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맛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윤경님께서 오랫동안 셰프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요리가 플레이팅 되어서 나왔을 때 완성도가 높은 요리고 근데 K-스낵이잖아요. 그러니까 K-푸드가 아니고 K-스낵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한 번에 집고 들고 갈 수 있는 메뉴여야지 되는데 이 메뉴들이 사실은 다 내 요리다. 아, 왜냐면 우리 먹을 때도 이렇게 플레이팅 돼서 안 나오고 그냥 넣어주셔서 드시거든요. 네네네, 고기컵 두 개 겹쳐서 들고 다니면서 먹고 그래야 시장 음식스럽긴 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